김 사장님 보기에 이 원단이 어떤 것 같습니까? 좋으니까 윤정현 몰래 원단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좋은데? 일단 모직만큼 따뜻한데 훨씬 가볍고 원가도 천연 원단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. 게다가 합성이라서 병충해도 강하고요.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도 해볼 만하죠. 내 생각도 그래요. 일단 누가 먼저 얼마나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푸느냐가 관건입니다. 물론 제조법을 알고 있다면 말이죠. 서 사장님,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? 아니,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나? 이거 저 우리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원단인데 말이야. 어? 난 뭐 비밀이 없으니까 한번 보겠나? 응? 이건 제가 만든 원단입니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건 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원단일세.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? 그러는 자네야말로 남의 회사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? 왜? 후회되나? 우리 모란이한테 파혼 선언한 거. 아니요. 후회 따위 안 합니다. 안 한다. 그래. 이제 곧 후회하게 만들어주지. 네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제조법이 나한테 있는 이상 넌 끝장이야. 어머니, 저 어디 좀 들렸다가 바로 들어갈게요. 무슨 일인데? 서동필, 어제 한번 해보자고. KBS